12시 24분 녹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는 8m 뚫은 곳. 아, 기술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또 아유, 너무 그냥 또. 이것저것 준비하고 예. 하느라고 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그런 말씀을요. 예, 보내주신 그 파일이 예. 굉장히 그 땅 속에서 녹음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떤 상황에서 녹음이 된 상황인지를 좀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땅 속에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 뭐 당연히 땅 속에서 나온 소리고요. 깊이가 얼마나 되는 깊이예요? 거기는 좀 8m밖에 안 되는 그 바로 옆인데요. 8m짜리 구멍 옆에 새로운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그 인력으로 뚫었을 당시에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뚫고 나서 거기에 이게 워낙에 뭐 그 돌멩이가 그쪽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뚫지를 못하고 소리 뭐 이렇게 그 도중에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거기 들어보시면 그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이렇게 좀 들립니다. 사실 뭐 녹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처음 이제 그 시추를 인력으로 해가지고 거기 그 녹음기를 집어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그 외부 소리가 들어가지 않게끔 막는 과정도 뭐 그다지 그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녹음을 했는데 의외로 거기에 그 처음 뭐 그게 만약에 무슨 작업을 하는 소리라고 보면 뭐 무슨 작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작업 소리가 아니고 그 어릴 때 이렇게 그 우리가 풍선을 가지고 놀 때에 풍선을 불어 가지고요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바삭바삭 뽀드득 뽀드득 하는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뭐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워낙에 뭐 소리가 가까이서 녹음이 됐기 때문에 그 소리가 가까이서 녹음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오해가 생길까 봐 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그 소리가 땅속에서 굉장히 그 가까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녹음이 됐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그 아마 우리가 뚫어놨는 그 주변에 어디에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뚫어놓은 그 숨구멍 그런 구멍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놈들이 아마 그 그런 작업을 하는 소리가 들렸는지 아니 근데 무슨 어떤 작업 소리일 텐데 이제 그런 소리로 이제 저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예, 그 어떤 소리인지는 뭐 지하에 어떤 그 장비를 쓰고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소리로 특정하기에는 조금 그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뭐 우리 그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소리 한번 뭐 들어보시면 나름대로의 뭐또그 어떤 소리인지 또 분석을 뭐 자주 뭐 그런 소리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저도 그 처음 들어보는 그런 소리라서 뭐라고 특정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녹음할 당시에 그 구멍을 판 이후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어떻게 하루 동안 녹음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한 지금 분량으로는 한 10여 분간 녹음이 된 건데, 아니면 그 현장에서 직접 녹음을 기다렸다가 꺼낸 상태의 녹음입니까? 아니면 녹음기를 넣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꺼낸 그 상태입니까? 아마 녹음기는 그날 바로 시추를 해서 아니 인력 시추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뚫어서 그 소리가 나는지만 보려고 아마 실시간으로 저 같은 경우에 녹음을 할 때에 뭐그 실시간으로 그냥 녹음을 하지 절대 VOR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소리 그 기계의 특성을 알다가 보니까 그 음이 잘리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녹음을 해서 뭐 시간도 이게 밑에 이제 그 이놈들이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다이렉트로 그 녹음을 하는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또 분석하는 데는 유리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에 들어보시면 이렇게 그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이 지금 파일 자체가 처음에 멘트를 넣고 녹음을 시작을 해서 배터리가 남아 있는 경우에 마지막에 꺼내는 소리가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다가 점점점 가까워져서 이제 바깥에 이제 이렇게 그 끄집어내는 이런 소리까지를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시추를 해서 그 처음에 녹음을 버튼을 눌러서 녹음기를 이제 그 땅속으로 넣고 그 땅속에서 나는 소리가 녹음이 되고 끄집어낼 적에는 다시 또 멀리서 이제 그 들리는 소리처럼 그 이미 그 파묻은 다음에 거기를 외부 소리를 차단을 하기 위해서 흙을 막 이렇게 다집니다. 그리고 그 밀봉 상태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파낼 때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이런 그 들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소리가 크게 들리죠. 그 파내는 소리가. 그래서 거기 들어보시면 이 소리는 실시간으로 이제 그 녹음을 했으며 어떤 뭐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가해지지 않았음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러면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게 뭐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댓글 다는 사람이 뭐그 북괴군한데 무슨 뭐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따위 소리 군사대가요? 뭐 우리가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댓글 다는 놈들도 있어요. 그건 난 너무 황당하네요. 이런 기회를 빌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 땅굴 찾는 사람들은 무슨 미친놈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땅굴이라는 그 자체를 미신이나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은 뭐 정서적으로 아주 진짜 상대하지 못할 뭐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미친놈들, 응? 무슨 땅굴이 여기까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땅굴 있다고 해봐야 자기 눈으로 안 보고 그냥 어떤 불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을 먼저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려버리고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그 행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땅굴만큼은 저희가 이 생사가 달린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국방부마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그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태 그 놓지 못하고 이게 뭐 저런 개인적으로 이 땅굴 때문에 어떤 뭐 가정의 생활은 완전히 그냥 그 박살이 나다시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땅굴 하던 분들의 모든 면면들이 다 그렇죠? 예, 뭐 그런 이것을 누구한테 뭐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고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지금 뭐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에다가 그런 그참 어떤 모욕적이다 못해서 이게 뭐라고 진짜 그 제가 그 당사자 입장에서 그 글을 읽고 아 진짜 그 사람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머릿속을 진짜 한번 좀 파보고 싶어요. 그 도대체 그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 막이 뭐, 흥분돼가지고 막, 심정이, 예, 뭐, 충분히, 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막 공감이 이런 됩니다. 그래서, 건데요. 저희가 그렇게 방송할 때 반응하는 거를 보고, 또 예. 댓글에 그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좀 분노하면, 하듯이 이렇게 댓글 쓰는 걸 어떤, 시청자분이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예. 예. 절대로, 그들의 그러한, 거기에 또 자극받지 말고, 정신력을 멘탈을 잃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는 그 전화를 오늘 그렇지 않아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 뭐아참 격려의 저희가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이게 우리가 그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마 그 저번에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아마 그 간첩이거나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닐 겁니다. 북한에서 아마 공작하는 이런 놈들일 수도 있다고 그런 그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그 글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화 오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 무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뭐 조언을 해주셔서 뭐 일부 공감은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글 남기시는 분들이나 이런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가 대부분 저희 탐사대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예. 예. 간혹 간간이 있는 그런 그 안티적인 글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그 지지하는 분들의 그런 그 응원에 힘입기보다는 그 몇몇 그 안티적인 글에 굉장히 분노하고 흥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요, 그것을 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그 안보를 다루는 이런 그 하나의 그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저희가 거짓말을 하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런 일 하는 게 아닌데, 국민들이 이 내용들을 빨리 그 알고 나서 어떤 그 대비책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이런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뒤에서 그것을 그 어떤 뭐 저희는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그 보고 이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하면은 전화라도 해보고, 아니면은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면은 일정을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 견학까지 해주겠다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별로 이런 없죠. 거의 없죠. 연락 오시는 예 분. 그따위 댓글을 달아가면서까지 그 어떤 그이 방해를 하는 이런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아마 그따위 소리를 못할 겁니다. 저희가 그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사실 그대로 저희는 진실을 알리는 거고, 이게 국민이 함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그 어떤 그 북괴군이 땅굴 속에 지금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지금 그 계속
점령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위중한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따위 소리를 하는 놈들은 아마 뭐 간첩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과격한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뭐 어떤 그 거기에 대한 우리가 탐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네들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어떤 그 하나의 그 애국이라는 이런 그 남들이 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이런 그 자율적인 그런 그 우리 안보 이런 활동도 민간인 입장에서 하기 힘든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저는 국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다 이미 그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미 대한민국을 포기를 한 상태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안보를 그 포기를 하고 북한의 저 김정은이 저놈의 정권에 어떤 그 좀 표현을 짐승의 비유를 하자면 개노릇이나 하고 있는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이 말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국민들도 저와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탐사대가 할 네. 일이 없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뭐 할 일이 없으면 저희가 뭐 매일같이 거기 그 땅굴 그 탐사하러 다닌다고 매일같이 나가죠. 근데 그렇죠. 저희가 매일같이 못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매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예. 겨우 시간을 내가지고 저희가 뭐 예, 맞습니다. 틈틈이 네, 틈틈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예. 있는 예? 그런 실정 아닙니까? 때로는 뭐 막 이 저기 이동하면서 막 그 사비를 들여가면서 다들 그 우리 저 대표님도 제가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거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없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저희 그, 저도 그동안 저희 제 네. 계좌로 우리 활동하는 비용이 뭐 조금씩 이렇게 후원금 뭐 1, 2만 원씩 주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 비용은 사실은 뭐 저희가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경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용들을 활동하면서 이제 거기 사용을 하는데 그나마도 뭐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왜냐 그러면 장비도 사야죠. 뭐 우리가 그 활동하면서 필요한 뭐 어떤 모든 게 다 움직이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그 몇 년 동안을 그 비용을 엄청나게 그 사실은 그 들이다가 보니까 이 가정의 그 생활을 해나가는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아마 뭐 좋아할 리 만무죠. 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황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거 진짜 그 오죽하면 제가 이거 제발 좀 국가가 나서서 좀 해달라 이런 그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희는 땅굴의 위치를 알고 있는데 이제 남은 희망은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자금을 모아서 그 땅굴 결국은 국민들이 파내서 국가에다가 여기 이따위 땅굴을 당신네들이 안 지켜서 국민들이 있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땅굴이 여기 나오지 않았느냐 당신네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잖아요. 그러게 지금 너무나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지금 그 경남에 고성까지 내려갔으면 그
바닷가 해변까지 이제 남은 그 거리는 불과 뭐 얼마 되지가 않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 대한민국을 가로질 저 거의 그 끝에까지 이미 부산까지도 그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가서 도로 무너졌는 그쪽 지역을 가서 탐사를 했는데 그 이미 부산까지 다 점령 당했어요. 이 숨기는 세력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존재하다가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국방부라는 그 조직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부인지 저는 새삼 한번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뭐 국방부 비난한다고 저기 그 싫어라 하지 말고 정말 새겨 듣고 진정 이 대한민국을 제가 왜 이해하는 거라면 예. 제가 왜 국방부를 국민들이 듣는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제가 뭐라 그랬나 그러면 이것은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현실이 지금 국방부가 지금 그 안보를 위한 그 어떤 국민의 어떤 지킴이가 돼서 하는 일이라고는 휴전선 철책에 군인들 세워가지고 그것도 우리 그 조카 같은 이런 그 젊은 장병들 내세워가지고 그 우리 또 이런 그 밤낮 없이 지켜주는 이런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지휘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특히 일선에서 그 국방의 의무를 물론 충실히 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땅굴 문제만큼은 이미 대한민국을 통과를 해가지고 저기 부산 경남 고성까지 지금 파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땅굴 안보의 문제는 너무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걸 숨기고 어제... 있다는 얘기는 국민들 네?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없애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땅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제 그 기사가 하나 난 게 있는데요. 예. 제주 해군 기지가 반대 시위자들에 의해서 민간인들에 의해서 뚫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5분 만에 출동해야 될 5분 대기조가 네. 1시간 47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시위자들을 아마 이렇게 그 검거를 한 모양인데 그들이 그 철조망을 뚫고 들어올 때까지 그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간인들이 이렇게 했으니 망정인데 만약에 북한군이나 적색분자들이 이렇게 했다면은 그 부대 안은 완전히 초토화됐을 거 아닙니까? 초토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 전멸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전멸이 초토화를 얘기하는 건데. 예. 지금 대한민국의 그 안보 상황이 이와 지금 무관치 않은 거 아니에요? 비단 여기만 그럴까요? 그게 지금 뭐 저번에 그 방송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방부대 그 기갑사단을 다 후방으로 그 네. 철수시키고 낙석지대 다 그냥 뭐 많이 허물어 놨죠. 예, 그리고 뭐 그 지뢰 제거 다 해버리고. 네. 그는 결국은 뭐냐? 이 현 정권이 그 북한군이 휴전선을 통해서 내려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인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을 얼마나 그 단축을 해서 서울까지 진입을 하겠습니까? 방어선이 이미 그 없는데 지피 안에 그 있는 그 사병들 다 철수시켜버리고 그 문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 열어줬는데 지금 안 쳐들어오고 있는 김정은을 문은 많이 원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게 지금 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지만 이게 뭐 가짜뉴스라고 또 헛소리 해댈지 모릅니다만은 이거는 엄연한 뭐 가짜뉴스가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고발을 하면은 검찰에 고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조사를 하게 되면 들통이 날 거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 고성에 뭐 땅굴 있다고 네. 신고를 경찰에다 했는데 왜 군이 출동을 합니까? 저희는 군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국방부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그 신고했는 사람을 뭐 그 저기 뭐 뭐라고 그랬죠? 민간 탐사대들을 고발하겠다고. 네, 고발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 저기 그 사는 주민들한테 주민 제보자 쪽에 제보자 그
그분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는, 이따위 그 국민한테 이런 자기네들이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이 그 자율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거기에 나와서 그따위 말하는 놈들은 도대체 어떤 대가리 속에, 머리가 아닙니다. 이거, 저 동물 한 대나 표현하는 대가리 속이라고 내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정신이 박혀 있는지 도대체가 막 진짜 그 대목에서는 흥분과 울분이 막 치밀어 솟아오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 그 이, 그때 당시에 아마 예. 그 땅굴 그 영상이 올라가 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신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고성군에 예. 그 많은 어떤 그 뭐 문의가 가고 예. 하니까 아마 고성군청에서 예. 그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밴드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밴드에다가 이들이 그 답변을 하기를 예. 뭐 고성경찰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하면서 3월 6일 땅굴 굴착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군경 합동으로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예. 생활소음으로 의심되고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종결된 사안입니다. 자. 안심하셔도 될 사항이며 예. 개인 유튜브의 내용은 가짜뉴스 판단이 어려우니 정부 공식 유튜브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그 글을 올려놨어요. 그거 올렸다는 자체로도 가짜라고는 못하겠죠, 이제. 그 자기네들이 그 내용을 뿌렸다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그리고 땅굴 제보 받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예, 아니. 자기네가 군이 출동해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판단해 본 예, 예. 결과 땅굴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예. 예, 그 유튜브에서 올린 내용은 가짜니까 예. 정부의 공식 예, 유튜브만 공유해 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 국민들이 방송 또 뭐 청취를 하고 계시라고 뭐 당연히 그 또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리자 그러면, 자 그러면 고성군에서 땅굴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군청에 또 군경 합동이라 그랬는데요. 군인이나 경찰 중에 그 고성 쪽에 국방부 탐지과가 있습니까? 자, 국방부에서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탐지과에 나온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 국민들한테 거짓말 해대기 바쁘고, 그 일산 같은 경우에 나와서 무슨 수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변명하기 급급했어요. 임진강에 물을 끌어다가 농수로로 썼다는 그 땅굴을 갖다가 수로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수리학적으로도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물이 어떻게 땅속에서 임진강보다 일산 쪽이 높은데 그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오는 걸 봤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저수지나 농수로로 만들 적에 보면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그 수로를 이렇게 교각 세우듯이 높이 세워가지고 물은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다 이렇게 농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 고성군 그 아까 그 군청에서 보냈다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그러면, 거기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만큼도 활동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국방부라는 탐지과가 그 국민들 위해서 그 사람들 저는 거짓말 한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안보 대공용의점? 대공용의점이라는 거는 북한군의 이 그 땅굴 파는 놈들의 어떤 그 대공용의점이라는 것을 목적을 파악을 하거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공용의점이라는 것은 사실 법률 용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대공용의점 그날 와서 하는데 무슨 지하에 뭐 그 에너지 시설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 아닌 이런 그 나왔던 사람이 저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과연 거기 나온 사람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저희만큼 땅 속에서 나오는 소리 녹음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는지
한번 진짜 따져 물어보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저요, 민간인 개인 탐사 이런 활동을 자율적으로 해왔지만, 진짜 그런 그 어떤 상식도 없는 이런 그 나와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안보라는 데 어떤 의식이 한 치의 어떤 오차도 생겨서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제보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국가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국민의 심부름꾼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이게 제가 그 왜 그런 말을 듣고 막 혈압이 올라가나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번에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이걸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국방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파십시오. 시축에 끄집고 와서 파라는 얘기예요. 국민이 이만큼 찾아가지고 여기 땅굴 있다고 얘기했으면 만약에 와가지고 파다가 문제가 돼서 잘못 뭐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한테 왜 파도 안 나오느냐 책임을 물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런 방법도 실패하지 좋은 않으려고 방법. 그러면 우리한테 아 당신네들이 여기 어디 있다고 땅굴이 소리가 났느냐 어디 어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땅굴을 뚫을 테니까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든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게. 땅굴 그랬으면 벌써 다 찾아냈어요. 이게 지금 국방부가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국민이 돈 들여가지고 세금 내서 그런 장비 자기네들 사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 거기 지금 쏴두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을 예전에 예. 남양주의 그 2015년도 무렵인가에 왔을 때 그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예. 예. 그 민간인들이 제보해 주는 데를 다 그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방에 그 땅굴 탐사하는 데만도 시간과 병력과 또 예산이 부족한 판국이기 때문에 다 응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예,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조금만 더 보충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이 후방에서 땅굴 제보 오는 것들을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다면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뭐냐면은 돈을 자기네가 오지 않아도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물 간정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당신들이 좀 여기 좀 시초를 해달라 몇 미터까지 비용은 군에서 대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지역 안보과 보안과에 있는 그 기관에서 기관을 파견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그 모니터를 하게 하고 또 한쪽에는 민간인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거기를 모니터하게 하면서 그 결과를 도출을 해내면은 얼마든지 땅굴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희로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들 생각은 그런데 그네들이 그런 그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는요.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봅니다. 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으면 그 비용을 써야지. 군이라는 데가 국민을 위해서 안보에 필요한 비용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면은 증액을 해야죠. 예산을 더 갖다 쓰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만약에 국민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진짜 땅굴이 의심가는 지역이 있고 여기 매일 소리가 난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려와서 비용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지자체 장한대라도 이거 빨리 군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지역에서 그냥 좀 부담을 좀 했으면은 그 기름 면세유스거든요. 거기다가 사병들 와서 몇 명이 나옵니까? 밥 먹고 뭐 잠재워준다 이거요. 그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그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거고, 이네들은 어떻게든지 땅굴이 나오면은 골치 아픈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안 찾는 거고, 예전에 보면은 그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뭐 국회의원이 오죽하면은 국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나 그러면, 뭐 그 허위 신고를 해서 뭐 예산을, 국방 예산을 낭비하게끔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이따위 개소리를 한 국개놈의 새끼가 있어요. 저는 이런 놈들 진짜요, 그거는 자격, 대한민국에 살 자격도 없는 그런 놈들이라고 봅니다. 협박하는 거지요, 협박. 예, 이것을, 그런 놈들이, 아마 제가 표현, 뭐, 누군지는 뭐, 저는 모르고, 그 말을 했는 사람이, 아, 그러니까는 왜 끊어졌어요? 도청당했어요?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갑자기 오디오 파일이 재생이 되면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예, 이게 뭐, 참. 황당합니다. 이거, 이 자체도 지금. 누가 보면은, 뭐, 저 새끼들 미친놈, 뭐, 이따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어차피 있잖아요. 이래 털리든 저렇게 털리든 제 휴대폰은 이미 다 그냥 다 뚫렸습니다. 누가 지켜줄 이런 어떤 통신사도 없고, 국정원에서 해줄 일도 없고, 누군가는 지금 뭐 저한테 해킹을 해가지고 이런 뭐 정보를 훔쳐가고 도청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죠 뭐. 저는 그래요. 이런 일 국민들, 우리가 지금 국방부가 안 하니까 이런 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국가 조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과연 이대로 놔둘까요? 자기네는 세금으로 쓰는 뭐 이런 조직이니까, 세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하니까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거 다 바꿔치우면 되겠죠. 저희는 못해요. 못하고 말고죠. 이게 지금 이런 현실이고,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하면, 이게 이미 안보라는 자체를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지울 수는 없죠. 예, 이게 그 땅굴이 그러면은 고성까지 지금 파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가 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군만 믿고, 그럼 군에서 거짓말 한다 그러면은 국민이 다 속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제보를 했는 사람은 매일 거기 땅 밑에서 소리 나는 거 시달려야 되고, 거기 동네에 있는 개새끼는 사람도 없는데 땅 속에서 소리 나는 그 소리에 맨날 시달리면서 밤새도록 짖어대고 사람한테 알리려고. 그러면 이 군은 개만도 못한 이런 조직들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오죽하면 거기까지 내려갔겠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가 위치가 어디쯤이냐 그래서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 거제에 계시는 분이 한번 가보겠다고 이런 뭐 전화도 한번 해주셨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뭐 그냥 주소만, 위치를 물어보시길래 가르쳐드렸는데,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으니까 뭐 그런데 위치를 알아보고 이러셨겠죠. 이거요. 이게 군이라 그래도 그 관공서들은 자기네들 기관끼리 다 의뢰해버리고 그냥 만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찰에다 신고한들 뭐 자기네들이 뭐 그 경찰에서 예산 가지고 뭐 땅을 뚫어보겠습니까? 국가기관에다가 다 검찰에 뭐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결론은 그게 다 그 군 그쪽으로 다 신고 들어온 내용을 갖다가 전달을 해서 그 전문 기관인 그쪽으로 해버린데, 이게 그쪽에서 그 담당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거를 은폐를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여태 땅굴이라는 게 사람들이 뭐 보면은 뭐 전 정권이 뭐 다 숨기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예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볼 적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국방부만 믿고, 신고하면 경찰이나 믿고, 방송 언론이나 믿고, 지금 언론 방송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까? 고성군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그 제보자한테는 안심해도 되고, 우리 그 민간 땅굴 탐사하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라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과연 안보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국가기관이라고 또는 지자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아마 이런 국민이라 그러면은 하루빨리 거기에서 탈출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배에서 나와야죠. 가라앉는 배에서. 그럼요. 세월호 학생들 다 빠져 죽었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안심하고. 그런 상황 되는 거예요. 왜? 안심하고 그 선, 요 객실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 학생들이 순진하니까 그 중에서도 몇 명은 그래도 뛰어내리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그 학생들은. 그러게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런, 제가 저번에도 그 방송에도 몇 번 비유를 했지만, 결론은 그 배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배에 구멍이 났는데 이거 선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거 아무 일 없다 그러고,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아 이거 정말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뭐 선장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탔는 뭐 어떤 승객이 그 조사를 원치 않는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그냥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월호 학생들처럼 그 말만 믿고 있다가 다 빠져 죽든지 말든지. 지금 현 상황이 딱 그 짝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 꼬라지 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땅굴 지금 있다는 거,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절대 어떤 그 하나의 그 뭐 어떤 내가 어떤 국민들한테 뭐 허위로 이런 그 방송을 해가지고 거기 뭐 어떤 내가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좀 논리적이에요.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남들은 땅굴의 어떤 뭐 정황을 갖다가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냥 뭐 어떤 이런 상황으로 설명만 하고 말로만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 땅굴이 아니다 확인해서 엘로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그 시추기로 뚫어서 녹음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 비용이 부족하니까 어떡합니까? 거기 장비를 또 개발을 했잖아요. 내 돈을 들여가면서, 돈을 몇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해도 시추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과연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국방부가 합니까? 국방부 못해요. 자기네들 조직이 있으면은 나라 지키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김정은이한테 내주려고 그 따위로, 어? 오히려 우리가 북괴가 남침을 자꾸 저렇게 하면은 북괴를 차라리 가서 때려 부시지는 못할 망정, 내려오라고 휴전선을 갖다가 저렇게 비워두고 이 따위를 하는 그런 그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국방부 욕, 국민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어야 돼요. 제가 국민들 대신에 이렇게 그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국방부를 더 저보다 심하게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입에 담지 못할,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월호 짝 나지 않으려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이야기 분명히 새겨 들어두십시오. 이거 경상남도 고성까지 이미 내려갔으면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행동이 취해질지 여러분들은 각자 생각을 하시고 각자 살 궁리를 하십시오. 저희 여기서 이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면 저희는 세월호에서 뛰어내린 학생들처럼 물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제발. 비록 제가 전화 통화지만 이런 내용을 방송에 그 목소리만 전달하는 이런 방송이지만 저 여태 몇 년 동안 탐사 활동을 해왔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국민들한테 결코 한치의 거짓말 없이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표현이 잘못돼서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여태 방송에는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결코 헛되이 흘려듣지 마시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각자 의견을 많이 좋은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이 땅 서로 있잖아요. 국민들이 힘 모아서 이제 살 길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이제 더 땅굴을 이미 다 찾아놨고 발굴을 누구는 뭐 해주기를 바라지만 제가 그 정도 여력 없습니다. 이제 남은 몫은 국민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방송을 통해서 호소를 할 뿐이고 국방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팽개쳐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로밖에 압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뭐 더 이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지 더 흥분되면은 제가 혈압이 올라가지고요. 아마 뭐 국민들한테도 좋은 또 이런 그 소리를 전달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뭐. 예. 그렇지 않아도 전화 오신 우리 어느 시민께서 예. 건강에 많이 유의하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예전에 뭐 그 네. 독극물로 살해당한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땅굴 탐사하던 분들 있잖아요. 저 뭐 지금 뭐 이제 50이 넘어서 60 바라보고 있는 나이지만 그런 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무관심이 더 두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요. 지금 뭐 또 이 중국 전염병까지 또 참고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좀 건강에 유의하라는 당부를 또 하셨는데 예. 일단 뭐 저희가 뭐 또 뭐 또 조심한다고 또 차 안에 또 라면 가지고 다니면서 또 라면 끓여 먹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돈이 없는 거라기보다도 또 그런 면도 또 우려를 그렇죠. 하고 예, 또 시간도 맞습니다. 아낄 겸 해가지고 예. 끓여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 있지만은 지금은 네. 이 뭐 저희 입장에서 아직은 이 뭐 살아 있으니까 네. 저 김정은이 저놈한테 아직 나라를 아직은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하는데 그래도 하는 지금의 거니까. 어떤 고생은 뭐 아무런 그 좀 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 뿐이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김정은이 놈한테 통째로 넘어가면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그 북한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떤 탈북자들이 왜 생겨납니까? 이 지금 끔찍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 땅굴로 이 뚫고 올라와서 전국을 동시에 그 장악을 하게 되면 대책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나 그러면 땅굴 규모가 너무나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도 국민들 놀랄까봐 이걸 갖다가 방송에 뭐 리얼하게도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은 땅굴이 있어요. 뭐 한 모씨는 뭐 예비역 장군이 뭐 저기 경복궁 그 밑에 뭐 어마어마한 뭐 양의 탱크가 들어와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 사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좀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뻥튀기라기보다도 예. 그거는 그 잘못된 다우저의 잘못된 그 탐사 결과로 그대로 예. 그분이 그 브리핑을 했기 때문인데 그건 이제 다우저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 이론만 가지고 또 그것을 분석도 안 하고 그따위로 그 방송 그 유튜브에다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뭐 가감 없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거고 누구를 폄하하거나 결코 그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땅굴이 아직까지 뭐 국민들한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그 남양주 광사동까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SBS 뭐 이런 데서. 그 이후로는 그 땅굴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 저희가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왜? 민간인이다가 보니까 어떤 뭐 활동하면서 그 시추라든가 이런 거 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땅굴 제발 좀 파냅시다 하고 요구를 하든가 이제 그렇게 나서달라는 얘기죠. 아니면 저희한테 자금을 모아서 주세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는 그 책임자분들이 단체 어떤 책임자 한 분을 만들어서 아니 저 세워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저희는 돈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 땅굴 위험에서 이 빨리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어떤 그 북괴가 멸망하는 이런 그 날까지 우리는 조금만 더 있으면 북괴가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 사실은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그 세력들은 죽어가는 이런 그 북괴한테다가 지금 인공호흡기를 들이대가지고 지금 살리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조직이 해서는 안 될 이런 그 묵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뒤에서 한켠으로는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지금 저 중국 폐렴으로 인해가지고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 뒷구멍으로 빼돌려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아주 고급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답니다. 이따위가 지금 이따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 거짓말로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은 지금 마스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스크 두 장씩 살라고 보면 닷새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네들은 최고급 마스크를 지금 북괴군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나라 빼앗으려고 죽이는 놈들한테 누가 전달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고급 마스크가 들어가서 지금 그네들을 살려주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분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분명히 이것은 국가에다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뭔가를 구매를 해서 그쪽으로 빼돌렸는지 들어가는 부분이 만약에 그 사실이라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내줬는지는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마스크를 왜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말자 그래놓고 왜 거기다가 주민증을 주민번호를 갖다가 적어가면서까지 마스크를 구매를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국가가 무슨 체계적으로 어떤 그 움직여야 될 룰을 자기네들이 정해놓고도 전혀 이걸 지키지 않고 있어요. 법이 있으나 마나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맞아요. 헌법이 뭐 무너졌잖아요, 저희. 예, 네, 자기네들이 기득권 가진 자들이 뭐 있는, 뭐, 그 대한민국 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국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다 못해 강압적으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놈들이 지금 권력 밑에서 국민들한테 이런 그 횡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당해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크 구하려고 이렇게 그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 됩니까? 몰려가서 시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휴, 참. 한숨만 나오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무능한 국민들만 모여있는 이런 그 대한민국입니까? 저 국민들한테 대먹고 싶어요. 이러다간 한번 크게 당합니다. 주인이 그 국민들 아닙니까? 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이런 걸 남겼어요.
무능한 정권 물러나라고 게시판에다 그런 글 써놓고 나왔어요 제가.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 정치 똑바로 못하면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말 왜 못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명, 1000만명이 되면 저 정권이 왜 자기네들이 멋대로 국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따위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무관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다음번에 또 그 저기 네, 다른 파일들 또 공개 또 할 테니까. 네네. 그 저기 아마 녹음 그 소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좀 많이 들으실 수 있게 네. 생생하게 좀 그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